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어떻게 10월 유신을 단행했는가를 지켜봤습니다. 국군 통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에 대한 임명권과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손에 쥐고 있던 유신헌법하에 박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처지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임기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는 영구 집권 시대를 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0월 유신 이후 1년 동안 전국은 아주 평화로웠고 유신헌법은 순탄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1973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학생, 재야, 지식인, 언론인 등의 유신 반대 움직임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70년대 내내 이 땅을 겨울공화국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던 긴급조치 시대도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그 첫 시위는 서울 물리대에서 시작돼 각 대학으로 번져갔습니다. 학생들은 유신헌법 철폐와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개월에 걸친 전국 각 대학의 학생 시위는 유신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제야 민주인사들은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열흘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국민들의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헌운동의 위협을 느낀 정부는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합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사람은 장준하, 백기환 씨였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 제목으로 군법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사건은 구형과 선고가 징역 15년으로 똑같아서 이른바 정찰제 재판의 첫 사례가 됩니다. 이때 터진 또 하나의 사건이 김우종, 임원영, 이호철 씨 등 문인 5명의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유신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 탄압으로 비춰졌습니다. 여학생의 배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화 여자 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가 바로 이철입니다. 서울대 교장까지 이대 예약선을 꾸려드린 장군인입니다. 이로써 서울대학생 세력을 주축으로 전국 각 대학과의 연계 전략이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일체의 불온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인 정부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느낌이 이상해. 누군가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은 누가 동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잘못하다간 시위 한번 못 해보고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비 검색을 당하기 전에 거사회를 미뤄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자. 이 유신독재에 학생이 세력마저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암흑의 시대로 가고 만다. 자, 오늘부터 비상이다. 이철, 윤대, 자네들은 지방대학과 연결을 해서 행동으로 나서고, 나는 정규계 인사와 재연사를 접촉하겠다. 유신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위해서는 경북과 전남 지역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유인태의 경우 삼선개헌 반대 데모 때부터 알고 지낸 경북대 총학생장 출신인 여정남과는 가까운 선후배 관계였다고 합니다. 여정남 선배님 계세요? 아니, 자네들이 이 밤중에 웬일이 됩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됐습니다. 선배님, 부탁합니다. 경북 지역 대학생 조직에 선배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전국 대학생들이 유신 독재에 반대, 총 궐기하는 겁니다. 74년에 들어서면서 종교계는 통일기원 가두데모, 민주회복 기도회 등을 통해 유신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었고, 제야는 개헌청원 서명대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위해서 제야 인사들에게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4월 3일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이름으로 된 유인물이 등장합니다. 국장님,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청학년. 이제야 얼굴을 드러냈군. 비상 걸어.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재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사냥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 정원과 외압도는 뭔가 저렇게 어마어마해. 동사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외압,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이럴 수가. 장소, 물건. 우리 학생 운동을 폭력혁명으로 몰고 가잖아. 기타의 권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그런데 방법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조종을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가 말이야? 관여하는 실제의 행위를 금한다.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민청학년을 겨냥해서 발표된 것이 바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은 그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의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급기야 긴급조치 4호에는 사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요구하는 일은 구속과 감옥만이 아니라 목숨마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긴급조치 4호로 구속된 사람들의 수가 1024명인데 그 대부분이 민청학년 관련자들이었습니다. 민청학년은 유신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조직으로 처음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배후를 캐는 데 수사력이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혁신계 민주인사들도 상당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기게 이까가다 됐을까? 마에까라 오면이 가까를
들어가자. 응? 오케이. 자부터. 잘 돼 가라. 네, 팀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국장님. 민청 학년 주무자인 이철, 유인태와 함께 있는 여정남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대구 쪽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있는 여정남입니다. 양쪽에 연계된 게 확실합니다. 전부 잡아드려.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지 20여일이 넘도록 민청학년의 주동자들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철과 유인태에게는 각각 현상금 200만 원씩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간첩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신분증 좀 꺼내. 저 고등학생인데 무슨 신분증이요? 머리가 긴 학생이다. 그래? 어? 자네 이철이지? 드디어 거물이 나타나셨군. 이봐 이철군, 도망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았지? 여길 봐. 여기가 자네 자리야. 그림을 본 소감이 어때? 이게 다 뭡니까? 자네들 민청학년의 배우 세력들 아니야? 뭘 새삼스럽게 놀라는 척해? 그 책상 위에는 다음날 발표할 그 사건 전모를 그린 소위 그 체계도를 그려놓고 여러 장을 그려놓고 수사관들이 자기들끼리 수정하기도 하고 또 그걸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에게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저도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끄집어내서 보여주던가요, 도표를? 예, 자기들끼리 그리다가 보여주고 또 그리다가 또 보여주고 이런 절차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도표를 보시고요. 예, 우선 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가 예.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예. 실제 그 전국적인 어떤 시위 계획의 어떤 중심 여건 틀림없었지만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예.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정부 전복과 국가 별난 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순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제1조총연계의 조정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가. 이 사건 주동자들은 폭력혁명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소위 노농 정권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파출소 민청학년 주동자들이 전부 잡히고 난 이후에도 배후 조정이라는 혐의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구속은 계속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의 혐의 사실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다가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손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 아니 뭐야 이거? 수건이 하겠어요. 그래. 아이 시원하다. 아니 누구세요? 손창희 씨 맞죠? 무슨 예? 일이에요? 아니 여기 오세요. 왜 이러세요? 예? 아니 저
누구세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니, 서동훈 씨를 통해 괴한한 후배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수병 씨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정말 모릅니다. 이봐, 하재환. 그럼 이것도 모르겠군. 왜 놀래나? 기억은 나나 보구만. 자네하고 송상진이가 단파 라디오로 이북 방송을 듣고 정리해놓은 노동당 5차 당대회 강령. 맞지? 아니, 그건 평소 염원하던 통일 방안을 강구하고자. 누구 마음대로? 언제부터 노동당 지령을 받기 시작했어? 아니, 지령이라뇨? 아닙니다. 그래. 자, 이제부터는 자네가 신할 차례야. 20년만 들어. 아이고, 와 이러십니까? 예? 아, 쟤는 정말 모르다 아닙니까? 예? 아, 이거 놓으세요. 예? 아, 쟤는 정말 모릅니다. 아! 그때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죠. 김정은 씨가 취조받고 와서 그러냐고 뭘 만든다 이게. 만드는 데 뭔지 모르겠다. 그럼 단체더냐 당이더냐 뭐냐 그러니까 당 같기도 하고 자, 뭐 하여튼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것 같더라.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나갔다 어디 만든다 하는 소리가 인력 어떻고 어떻고 나온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불러 또 나갔어요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인민혁명당 재건을 하는데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됐다라고 마음대로 씁니다.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그대로 써가지고 하재환 씨한테 이렇게 포섭됐다고 쓰더만요. 써가 도장 찍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정남 씨한테 우리가 다 저거 이철이가 이렇게 무슨 지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걸로 조서를 쭉 받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우리가 소위 여정남 선배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노농정권을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지령을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걸로다가 그러더니 한 4일쯤 지나서 한 18일, 19일 이 무렵도 해가지고 전부 여정남하고 만난 내용 조서를 다 새로 받기 시작하는데 여정남 선배가 또 제가 이렇게 지령했다고 하는 거를 거꾸로 그쪽에 지령을 받았다고 전부 바꾸더란 말이죠. 아 이게 뭐 이상하구나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버티고 버텨봐야 결국 그건 거의 뭐 버틴 만큼 매만 더 맞을 뿐이지. 예. 김지아 선생님! 김지아 선생님! 그쪽에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하재환입니다. 하재환이가 누구십니까? 인혁당으로 대표 들어온 하재환입니다. 아, 그래요? 인혁당 그것이 진짜입니까? 물론 가짜지. 그런데 왜 거기 갇혀 계십니까? 고문 때문에 아닙니까? 고문 많이 당했군요. 말도 말소. 장자가 다 삐져나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엉망입니다. 지그들도 내보고 정치 문제니께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디다. 비상군법회의는 마침내 민청학년 관련자들 중 54명을 긴급조치 1호, 4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음모 등으로 구속기소합니다. 이 2차 발표에서는 일본 공산당 반정부 인사, 영공 불순 세력과 함께 대후 조정으로 인혁당이란 이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민청학년 조직표입니다. 우선 74년 4월 25일에 1차 수사 발표를 보면은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이철, 유인태 등 불온 학생들이 민청학년 지도부를 구성했고 그 뒤에는 여정남을 통해서 연결되는 대구의 혁신계 인사들 그리고 조영래, 장기표 등 좌파 혁신계 인사들 또한 일본 공산당계 인물들이 그 배후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크게 세 부류의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5월 27일에 2차 발표 때는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일 위에 북괴가 있고 그리고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민청학년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 인혁당 재건위의 지도위원은 도예종, 서도원이고 그 아래 서울 지도부와 경북 지도부가 있으며 서울 지도부의 지도로 여정남이 민청학년과 직접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1차 발표 때는 단순한 여러 배후 세력 중에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2차 발표 때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민청학년을 조종한 인혁당 재건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재건위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이미 인혁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인혁당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인혁당이란 말은 10년 전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벌어지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6.3 사태로 한창 격화될 무렵 당시 김영욱 정보부장은 그동안 시위를 주도해온 서울대 불꽃회와 고대 구국투쟁위원회가 사실은 북괴의 사주에 따라 인민혁명당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으로 도예종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중정에 의한 고문과 조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고 검사들마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항명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기록상으로 보면은 완전 무결이에요. 정보부 기록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으로서 봉착을 했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조직 범죄의 경우는 사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사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공작에 의해서 녹음을 하나 해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정당의 강령 같은 걸 하나 공작원이 들어가서 하나 입수해 온다든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이제 기대는 무너지고 가능성이 없다. 이건 뭐 하면 할수록 뭐 점점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하도 오래 데리고 소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친해진다고 그럴까요? 친숙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도 다 하는 거지요. 뭐 잡담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제 하는 하면서라도 뭐 한마디 뭐 건질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베리벨 그저 하는데도 뭐 방법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 결론이 이거는 절대로 기소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내 사람 이견이 그때 공안부 검찰 의회가 이견이 완전히 뭐 티끌만한 뭐 서로 간에 뭐 이견 차이도 없이 완전 일치를 본 거지. 그렇다면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혁당 위원장으로 구속된 도예종 씨의 경우 4.19 직후 통일조국 건설을 강조했던 민자통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은 또 대부분 대구 지역 중심의 혁신계 인사들이며 이승만 시절부터 북진통일 대신 평화통일을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도혜종 씨 한 사람이 징역 3년형을 받았을 뿐 어마어마한 사건 발표에 비하면 대부분 무죄 판결로 끝나 세칭 인혁당이라는 조직의 실체는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 전에 1차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인혁당 재건위 사람들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인혁당 재건위로 분류된 22명 가운데 10년 전 1차 인혁당 사건에 공통되게 연루된 사람은 도예종 씨를 포함해서 전부 7명입니다. 그러나 1차 인혁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당을 결성하고 국가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어떤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평양방송을 청취하고 기록한 노트를 제시하고 간첩과 연계됐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2명 가운데 하재환, 송상진 등 두 사람이 평양방송을 청취했고 그 노트를 여러 사람이 돌려본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평양방송 청취 이유를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인혁당 재건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여러 증언을 토대로 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통일을 얘기하면 간첩으로 몰리던 시절에 평화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특히나 북한의 민족, 자주, 평화의 통일 원칙에 깊이 경도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당시 반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유신 정권 하에서는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인물들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셈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서 인혁당 재건위는 민청학련 사건과는 분리돼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모두 면회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법정방청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허용됐고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피고 우홍선은 대한민국 육군 대위까지 지낸 사람이 어찌해서 검사 앞에서 허위 공소 사실까지 시인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검사 앞에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정보부 수사관이 배석한 가운데 검사와 서기한테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은 피고의 지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었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점심을 하러 간 사이에 정보부 수사관이 제 손을 강제로 잡아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검찰 조서를 보면은 우홍선이라고 우자를 쓸 때 동그라미 방향이 반대로 써져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말입니까?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제발 여정남과 이철 유인태를 본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시켜 대질케 해주이소. 부탁입니다. 증인 채택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접견도 제대로 못했지. 그다음에 가족들 무슨 당청도 한 사람이 자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었지. 그다음에 뭐 재판 기일은 뭐 매일매일 계속됐지. 그리고 뭐 모든 증거 기각하고 신청한 증거 다 기각하고 그대로 결심했으니까 아주 초스피드로 한 재판입니다. 이로써 민청학련 관련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형한다. 피고 김지아 사형, 동 김병곤 사형, 동 이연배 사형, 동 나병식 사형, 동 황인성 사형, 동 유인태 사형, 동 이철 사형. 김병곤 씨라고 네. 상과대학 다니던 네. 서울 상대 다니던 김병곤 씨가
사형을 선고받더니 일어서더니 영광입니다 그래요. 그 영광입니다란 말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나의 24살짜리를 방국가단체 수계 취급을 해줘서 매우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종의 유머한데 그게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정신적으로 유신 정권을 이겼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관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을 걸어서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악용하는 사법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호는 즉시 변론을 중지하시오! 온 변호인은 기성세대이고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는 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서 저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있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변론을 중지하시오. 악법은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저항권입니다. 이러한 악법에 의해 저질러진 오늘의 재판 행위는 훗날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청학년 재판정에서는 변호사가 변론 도중 끌려나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 선배님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뭔가 낌새가 이상해. 아무래도 몇 명 죽일 것 같아. 선배님도 아무리 서슬프는 유신 독재라지만 무고한 사람을 설마 죽이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심상치가 않아. 민청학년 피고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속전속결이라는 군사용어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됐고 구형량과 선고량이 똑같은 정찰제 재판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한 18명의 형기만 합해도 340년의 징역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청학년 학원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사형에서 대부분 무기로 감형됩니다. 하지만 감형 대상에서 여정남은 제외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민청학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저격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유신의 참뜻을 이해했으리라는 전제하에 국민화합 명목으로 긴급조치 1호, 4호를 해제합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체제 도전은 용납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피고 도예종은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내란 예비모 및 내란 선동과 뇌물 공여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다. 동 서도원 사형, 동 우홍선 사형, 동 하재환 사형, 동 송상진 사형, 동 김용원 사형, 동 이수병 사형. 남편들이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은 가족들에게 갇힌 사람 못지않은 커다란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종교계, 제야 인사 등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석방을 호소하러 다녔고 기독교 회관에서 매주 한 번씩 모교 기도회를 통해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그 가족들이 어디에 찾아가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혁당 관련자 가족들과 함께 구명운동을 펼친 단체는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돼 군법회의에 회부되자 그의 구명운동을 벌이면서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하고 이때부터 유신반대운동에 앞장섭니다. 긴급조치 1호, 4호에 연루돼서 들어간 가족들은 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서워서 접근을 그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 당시는 그 젊은 신분들이 주로 예. 그 활동을 했었던 건데 저 같은 사람 예. 저희들이야 그 양심대로 움직였죠. 조작이라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도 조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얻었을 때마다 그걸 폭로하고 당시 정의구현 사제단은 인혁당 사건은 고문 조작된 것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의 진실을 각계에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가족들과 정의구현 사제단이 중심이 돼서 제야 인사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모여 호소문을 채택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 석방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김관석, 함석헌 씨 같은 분들이 함께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찮게 굴까요? 응? 그런다고 빨갱이 남편의 새가 없어져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 인혁당이었다는 각서를 넣었어요. 응? 남편도 모른다는 인혁당을 제가 어떻게 안다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씁니다. 정말 이럴까요? 응?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납득이 가는 증거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보여주지. 당신 남편이 법정에서 진술한 공판 기록이야. 전부 자백했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저, 여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아니. 이렇게 그 편원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전창일 씨의 그 공판 기록 기록인데요. 전창일 씨가 재판정에서 국가별난 모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검사가 물었다고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별난을 모의를 합니까? 나는 일개 토건회사 기술자입니다. 아무 조직도 기반도 없는 내가 자식도 있고 그러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국가별난 모의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써 있고 네 국가별난 모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검사가 물어본 사건에 또 우리 아저씨가 전혀 자기가 재판정에서 대답도 안 한 대답을 예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 내 남편 부분만 딱 펴놓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내가 거기서 어머나 이 사람들 좀 봐. 이 사람들 진짜 사람 잡을 사람인데 아니 변호사가 공판기록 거짓으로 변조됐다고 해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마 시상해 재판정에서 글쎄 한 소리 참 안 했다고 한 소리를 여기 보니까 이거 다 진짜 했다고 내 국가별난 모의를 했다고 써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하고 내가 막 그냥 펄펄 뛰니까요. 이 저기 날 취조하던 그 중앙정보부원이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공판기록 변조한 걸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얼른 덮더라고. 얼른 덮더니 갔다가 얼른 캐비닛에다 놓고 딱 잠궈놓더라고. 잠궈놓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공판 기록마저 변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의 진술을 들은 아내들이 나중에 공판 기록을 보면서 밝혀낸 이 조작 부분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또 한 사람의 법정 증인인 김종길 변호사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고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당시 관련자 가족들의 가장 큰 바람은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가? 당시 변론을 맡았던 한 변호인은 기껏해야 5, 6년형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당시 수사 담당자는 아직도 그것이 실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과 종교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에서는 철저한 보도 통제로 해서 그 진실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인혁당 사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지하공산당으로 알려져서 일반 국민들은 인혁당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두려워했고 민정학년 거론해도 인혁당은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민청학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된 인혁당 사건은 곧 이 두 사건의 서로 다른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74년 들어 시작된 유신반대운동은 그 해가 다 저물도록 긴급조치 하에서 오히려 확산돼 갔습니다. 마침내 정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총망라돼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됩니다. 또 한국 언론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바로 이때 발표됩니다. 그것은 동아일보에 대한 무더기 광고 해약 사태로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 국민들의 격려 광고는 당시 암울했던 긴급조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광고 탄압은 오히려 유신 반대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마침내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에서였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유신헌법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현행 헌정질서의 역사적 당위성과 박 대통령은 투표가 끝난 지 3일 후 긴급조치 위반 구속자의 석방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로 인혁당 관계자들을 제외한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됩니다. 사후 위반자 전원을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즉각 석방함으로써 이들에게 대해서도 국민총화를 더욱 굳게 다지며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판 기록에 의한 서류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공판 기록은 가족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상고를 기각하고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원심대로 확정 판결합니다. 인혁당 관련자 7명과 여정남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고려대에 긴급조치 7호가 선포됩니다. 정부는 고대에 휴교령을 내리고 군부대를 진주시켰는데 다만 한 대학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혹시 인혁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영원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 유인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유형은
감옥에 계십니까? 민청학년 관련자들은 죄다 풀려나질 않았습니까? 글쎄요. 정부도 제면은 있는지 며칠 아직 남겨두나 봅니다. 하지만 곧 풀려나겠죠. 죄송합니다. 저희들 학생운동 때문에 공연한 배우 세력으로 몰려 고생하시고 힘내십시오. 곧 가족들이 재심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껏 얼굴 한번 얘기 한번 제대로 못 나눠봤습니다. 아니 저 미재수가 사육 집행? 기다렸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대법원 원심이 확정됐으니까 어쩌면 면회가 허용될지도 몰라요. 전 남편 면회 한 번만 해도 우원이 없겠어요. 그동안 소식 한번 듣지도 못하고 재판장에서 겨우 뒷모습만 보다니. 또 그러시네요. 교도관들도 그랬잖아요. 울부짖지만 말고 빨리 탄원서를 쓰라고요. 그리고 재심을 신청해야죠. 민청학년 학생들도 거의가 다 풀려났는데 우리 남편들이라고 이대로 사형을 당하겠어요? 자, 신부님 만나 뵙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힘들냅시다.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남편을 정치 재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름 없고 힘 없고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정치의 재물로 삼는다면 그 재물 위에 피는 꽃이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여보세요? 어머, 글쎄, 오늘 아니요 뉴스.
이럴 수가. 자자자자 이럴 때일수록 아침 차가세요. 사형된 사람 중 둘은 시신을 빼앗겨서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로 화장되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가족들에게 시신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문은 19년이 지난 지금에야 취재팀이 찾아낸 사진 자료를 통해 풀 수 있게 됐습니다. 8명 중에 한 사람인 이 시신은 체포돼서 사형당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등이나 손톱 등에 뚜렷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시신 닦고 그럴 때 옆에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그 당시에 찍었어요. 이제 보시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저도 봤습니다. 이제 네네. 그러나 뭐 사실 그 당시에 가족들은 또 우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또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약간 끔찍한 몸인데 뭐 저 사람들은 뭐 좀 지금 좀 허연 흔적 또 고문당했다고 말씀하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뭐 이제 너무 끔찍하니까 저는 확인 자라기보다는 한 죽음 앞에서 또 가족들 위로하면서. 그 현 정권, 그 당시 정권의 그 잔인성, 남들을 확인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었죠. 유신 반대 운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강경 탄압만으로 유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도 정부 측에서 보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이때 월남이 폐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 일각의 불안감을 이용하면서 국회 도발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총화 단결, 총략 안보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긴급조치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9호는 지금까지의 그것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했지만은 긴급조치 9호는 체제 전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치 9호의 등장은 이제 유신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긴급조치 시대, 정권의 잘못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했고 철저한 침묵만이 강요됐습니다. 그 시대의 저항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 집행 과정이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그들의 혐의가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혹시 그 시대에는 그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세칭 인혁당 관련자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연히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긴급조치 9호로 해서 더욱 혹심한 겨울공화국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긴급조치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른 사람은 무려 1,4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겨울공화국은 79년 12월 8일까지 내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